안녕하십니까. 오 예. 아우 안녕. 오 야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야 차가 뭐. 뭐 하나 선물 줄 것도 있어. 아유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아프리카 군부 독재 실세보다 차가 더 많으신 것 같은데. 이 랜턴은 예. 지금 제일 핫한 랜턴. 와. 어 이거 본 것 같아요. 그지 그지. 와. 아유 그거 이거. 와. 알지? 어떻게 켜는 거라? 여기 있던데? 여기 꺾고. 예. 와. 선물. 감사합니다. 야 또 가이아가 딱 정확하게 있는 곳에 딱 붙이시네요. 헤드랜터. 와. 머리에 쓰는 거죠? 어, 그렇지. 와. 저기 니 것 좀 쳐러 왔다. 와, 감사합니다. 사무실에 있는 거. 야, 이건. 대박이다, 이거 진짜. 언엑스. 언엑스. 와. 이거는. 예. 엄청 쉬워. 그냥 딱딱 체결만 하면 끝나고. 예. 볼 때 딱 당겨가지고 하면 그냥 쭉 생겨. 어. 양쪽 개방도 되고, 전면 개방도 다 되고. 일단은. 와.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가 요즘 캠핑을 너무 열심히 잘해가지고 네? 그래서 챙겨주는 거야. 아유 감사합니다. 캠핑 잘 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내가 안 챙겨주지. 아하. 어, 언제 올라갔어 하이미? 하이미 삼촌 유튜브 본 적 있어? 네. 어. 엄청 좋아해. 고마워. 이게 에어건인데 네. 에어 몬스터 프로는 제일 센 거야. 알겠습니다. 우리 현재 형이 모델이고. 아 차가 와. 이런 차만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 군부 독재 대통령이 누가 이거 타고 그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네. 군인인 줄 아는 사람이 있다. 아니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차만 타고 다니지. 야, 와. 1987년 미키 빵수. 아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아 지금 금요일이잖아. 네. 3일절. 네.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못 가. 지금 형이 어. 이거 챙겨서 온다 그래서 나 아무것도 안 챙기고 아, 그냥 그렇구나. 왔는데 같이 하기로 했는데. 아니 내가 날짜를 잘 못 봤다니까? 금요일이 공휴일인지 모르는 거야 지금. 평일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 3일절은 어떤 날이죠? 아 빨리 가. 이제 이게... 말고. 그걸 모르면 진짜 내가 야 빨리 이거 가지고 빨리. 그래서 빨리 나 지금 급해. 지금 막 회 밀려있다고. 인사 좀 해주세요. 인사 어떡해. 안녕하세요. 오늘 연휴라서. 네 오늘 손님 많아. 그럼 뭐, 고기하고 다 챙겼잖아. 네. 자 저 먼저 갈게요. 어, 와우. 오, 알았어 와우.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미쳐버리겠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기가마의 미키 꽈랑수입니다. 아 지금 최악의 지금 상황이라서 아 솔직히 촬영을 안 하려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카메라를 켰는데요. 이제 이쪽으로 오는 길에 사고가 났어요. 아 여기가 지금 잘 보일란가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에. 와, 사고가 나가지고 보험 처리를 하고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는 상태에서 와 한번 일이 꼬이면은 진짜 이게 계속 꼬이는 게 자 여기서 이쪽을 한번 바라보세요. 암흑이란 말이지, 암흑. 암흑이라서 차가 여기서 내려오는데, 드드득.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2차로 바퀴가 여기 빠졌습니다, 여기. 사고가 한번 나고, 그 다음에 내리막길에서 드드득, 밑에 한번 드드득, 또 뒤에 한번 드드득 하고, 여기에 바퀴가 빠져버렸어요. 도망가자. 여기는 멀쩡해요. 여기는 멀쩡한데 그나마 제가 힘이 세서 그럼 힘으로 밀어가지고 뺀 다음에 다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겨우 와서 이제 차를 대놓은 상태인데 기름이 앵꼬 상태입니다. 앵꼬 상태. 와 지금 몇 단 콤보야. 지금 마이너스 6도입니다 여기. 6단 콤보네. 6단 콤보.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또 24시간 기름 넣는데도 없어요 지금. 아, 어떡하냐 이거 진짜.
캠핑 안 되겠는데 이거. 아. 여러분들 약간 이거 조짐이 안 좋다 싶으면은 이거 캠핑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와. 수로 들어가가지고. 와. 밑에 다 나갔어, 다 나갔어. 형. 어. 지금 바빠요? 아니 지금은 지금 좀 한가해졌지. 아, 나 여기서 지금 사고가 났어요, 형님. 왜? 뭔 사고가 나? 교통사고 났어요. 뭐 차가 빠졌어? 아니, 교통사고도 나고. 어. 내리막길 내려가면서 지지직도 어. 하고. 어. 그다음에 수로에 차가 빠졌어요. 수로에 차가 빠졌다고? 예, 네, 빠졌는데 힘으로 미니까 어쨌든 차는 다시 나왔긴 나왔거든요. 어. 형 집에 가서 그냥 고기를 구워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안 돼요, 안 돼 이거. 고기 아무것도 하나도 못 해 먹었지. 아니 지금 못해 먹는 게 아니라 보험 접수하고 지금. 아유 거기 그 외길이라 가지고 그거 위험하다니까. 그러면 나올 수는 있어? 나올 뭐 나오는 것도 어떻게든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내려와. 까지 문 닫았다. 7단 콤보. 와, 야 이게 일이 꼬일려니까 이렇게 꼬여버리네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 와.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이럴 줄 알았어. 지금 8시도 안 됐는데 주유소가 문을 닫아버렸네. 와. 신용카드를 빼지 마세요. 주유 중도 중입니다. 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게 한계에 의미가 있다. 아, 또 안 되네 뭐가. 팔당콤보. 와. 여기서 이제 주유국 꼽아놓고 출발하면 이제 뉴스까지 나오는 거지. 작살이 난다. 아, 여기가 끌켰네. 아우. 되는 일이 없냐, 진짜. 아우. 잠깐, 주기 뺐지. 아유, 참. 야, 진짜 이렇게 진행될 줄은 상상도 못 했네, 와. 네. 혼자예요? 네. 아우. 어? 김치국물 다 흘러다. 어? 김치국물. 이게 아닌데. 아. 어디 갔어? 아. 아니, 여기만 닦으면 돼. 지금 일이 몇 개가 꼬인지 몰라요, 진짜. 아, 여기 뭐, 머리카락 낀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여기? 김치국물이 많이 쏟아졌어요? 여기. 형, 사고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거는 안 궁금하고 김치국물 쏟은 게 그게 중요해 지금? 사람이 안 다쳤잖아. 그럼 사람이 다쳤어야지 원래. 저 이거는 몰랐는데 이거는 한 10점 나온 거야.
이쪽으로. 캠핑 안 하고 여기로 올 걸 그랬어. 여기가 제일 맛있는 캠핑장인데 내가 뭐 하려고 거기를 갔는지. 여기는 멕시코, 여기는 미국, 여기는 쿠바. 쿠바. 이건 삼겹살이랑 찍어 먹는 거죠? 와, 맛있어. 유튜브식 김치자르기. 유튜브식 김치자르기. 안동 소주. 오늘 나는 사고 나고. 여기는 사고 나서 힘들고. 네. 나는 가게에 사람이 없어서 힘들고 했는데. 손님은 많은데 직원 갑자기... 두 명이 도망가고. 아니 뭐 도망가 그만둔 거지. 아, 아주 골치 아프네. 단양 박재범은 이제 그만두기 일보 직전. 그만두겠지. 우린 골치가 아프네. 골치가 아프네. 광어, 도다리, 네. 농어, 송어, 이건 민물. 네. 여기가 도미네. 어떤 게 제일 요즘? 도미하고 농어가 맛있지. 근데 이제 지금 참돔. 네. 오늘 참돔이 사이즈가 좋았어. 어. 참돔이 제일 맛있을 것 같은데. 참돔으로 가볼게요. 아. 사고가 났지만 맛있긴 맛있습니다. 네. 뭐 대형 사고야? 내가 직접 못 봐서. 영상으로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블랙박스도 있는데 내가 뭐 한문철 TV도 아니고 교통사고 장면은 사고가 난 요걸로 대체. 내가 사고 난 얼굴이지 오늘. 오늘은 진짜 나도 사고가 난 거 가게가. 예. 아, 자, 잘 먹겠습니다. 횟집 사장인데도 회가 맛있어요? 난 맛있어. 열받는데 그냥 깍두기 확 씹어 먹어야지. 농어요. 예. 헤이스 부르닥닥 진짜. 오늘 텐션이 안 올라가네. 아휴. 어떻게 오늘 딱 서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진짜. 며칠 전서부터 그랬어. 아유, 살다 보면은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다 그런 거지 뭐. 사고 날 때도 있고. 뭔 소리 하려고. 이혼할 때도 있고. 좀 그 얘기 좀 하자. 재밌지? 형 웃었어 안 웃었어? 웃기면서 열받지. 아, 형, 서장훈도, 강호동 선배가, 이혼했다고 놀리는데, 뭐. 아, 이제는 이게 미국처럼, 이제 그런 시절이 지났습니다, 형님. 형, 뭐라고? 아, 응. 야, 텐션이 뚝 떨어졌네, 진짜. 재벌 청수도, 고민은 있다! 오도 안 되네, 오도. 텐션이 안 돼.
고민이 있어도 고긴 맛있네. 기분이 저기압일 때는 고기 앞으로. 너무 어렵나 고기압이. 맛있다. 아. 아 형님 왜 밑에 아 참. 카페트를 깔아요? 조금씩은 까는 거야 원래. 안동 소주. 와 옛날에 먹어보고 진짜 안 먹어봤는데. 형덕이라고 형덕아 잘 먹을게. 아, 나는 형덕을 많이 보고 형은 동생덕을 많이 보고. 아 그렇지. 잠깐 이거 어떻게 따야 되는 건데. 옛날에는 무슨 소주병 같이 생겨가지고 네모난 병이었거든. 그때 먹어보고 안 먹어봤거든. 어, 따봐. 와. 야, 45도인데? 야, 야! 아이씨. 아. 오! 오, 이거 자동으로 옷 소리가 나. 확! 와우! 니 씨팔로마! 뭐이 씨팔로마? 좋은 말인 거 알지? 중국말로. 아 그러니까요. 나한테 너라 그랬잖아. 그건 욕이잖아. 머이, 머이라고 했지. 아 머이라고 했어. 네. 와 눈이 번쩍 띄네. 아. 좀 짜서 밥을 못 먹어야 될 것 같아. 좋은 거야. 이렇게. 새우전도 또 밥이랑 먹어야지. 새우 고기 좋아. 네. 맛이 좀 특이하게. 영어로 표현하자면? Unbelievable. 아. 또 이거 너무 오래 끓였네. 아. 형이 얘기하면 아. 내가 영어로 번역할게요. 자. 자, 오늘 장날이래가지고. 아, today is. 슈퍼마켓 오일장 파이브 슈퍼마켓 맞는 거 근데? 동태 My name is 동태 너는 Your name is 똥띠 니가 더 똥띠 뻑뻑뻑뻑 제주도랑 영어로? 아... 탐나도 정답 이렇게 웰컴 투 단양! 주방장 컴온 베이베! 웰컴 알죠? 아 알지. 1번 빨리 와라. 2번 환영한다. 3번 채용한다. 오! 4번 돈 많이 주겠다. 5번 사실은 욕인데 일부러 웃기려고 내가 시킨 거다. 5번 사실은 욕인데 웃기려고 시킨 거다. 예! Yeah! 아우. 안녕하세요. 미키나트 조카 예예예예언이에요. 제가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